낙엽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사망 확률이 한 50% 이상 넘어가는 그러한 굉장히 치명도가 높은 사고에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의 곤두박질, 스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히려면 세계 최고의 훈련기가 필요하다. 풍동시험을 약 345회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번의 시험과 수정 스핀에 들어가게 되면 조종도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현상을 막게 되는데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천 번이 넘는 시험 비행으로 배면 스핀을 하는 항공기가 전 세계 없어요. 세상에 없던 훈련기를 만든 사람들 전 세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가 세계 최고가 된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K2A는 대한민국의 첫 국산 공군 항공기입니다. 그것만으로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데 K2A 개발팀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지구촌 곳곳에 200여 대가 배치된 최고의 기본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K2A는 왜 세계 최고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K2A의 스핀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멋진 항공기를 만드신 다섯 분 소개합니다. 먼저 K2A 개발 당시 국가윤의 항공기 개발을 총지휘하셨던 조태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환입니다. K2A의 체계 개발 단장을 역임하신 이재명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K2A의 설계를 책임지셨던 이대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K2A의 시험 비행을 책임지셨던 분이시죠. 기예호 대령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마지막으로 K2A의 비상 스핀 회복 장치 개발을 주도해 주신 김병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수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스핀 특성에 대한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쉽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전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기본 개념부터 몇 가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핀 특성이란 말은 뭐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청자들이 굉장히 좀 낯선 이 용어인데요. 이 항공기 스핀 특성이 무엇인지 오늘 조태현 박사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네. 네. 네. 비행기는 상승 또는 기동 등에 의해서 더 많은 양력이 필요할 때는 비행기의 자세를 위로 바꾸어서 다가오는 공기의 상대 속도에 비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주도록 되어 있고 이때에는 비행기 날개의 아랫면의 공기는 그대로 흘러내려가지만 비행기 날개 윗면의 공기는 이 앞면을 지나서 이 앞전이라고 하는 곳을 급히 돌아가지고 뒷면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앞면을 돌아가지고 진행하는 그 공기의 속도는 급격히 팽창을 해서 속도가 몹시 빨라지게 되고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이 윗면의 압력이 굉장히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면의 압력은 낮아지고 아랫면의 압력은 높아진 상태에서 큰 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 낮아졌던 공기의 압력은 뒤로 진행하면서 공기의 입자가 뒤로 진행하면서 점점 다시 저 대기압으로 다시 이제 상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공기의 입자는 앞 진행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을 지나가야 되고 그때는 자기의 빨라졌던 공기의 속도를 희생해 가면서 점점 감속하게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날개 표면에 있는 공기의 입자들은 날개 표면과 공기와의 마찰에 의한 점성 저항에 의해서 공기 속도가 더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날개 뒷전까지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공기 속도가 제로가 되도록 돼서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뒷면은 정지한 공기 속도의 그 뒷부분은 역류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행기 자세가 점점 더 높아지면
그 역류하는 현상이 점점 더 앞으로 더 진행하게 되고 어느 특정한 바든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진행하던 그 역류하는 그 포션이 그 부분이 급격히 앞으로 뛰어 올라가서 날개 윗면 전체가 다 역류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날개의 양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항력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날개는 이렇게 비행기 자세를 바꾸는 도중에 불행히도 오른쪽과 왼쪽 날개가 동시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지만 한쪽 날개가 먼저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먼저 경험을 한 그 날개는 양력이 떨어지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날개 그쪽으로 항력이 증가하니까 비행기가 뒤로 잡아당겨지게 됩니다. 비행기 날개가 떨어지면서 뒤로 잡아당겨지는 현상이 관성으로서 그대로 비행기를 뱅글뱅글 돌게 만들고 이 조종사의 조종을 안 듣게 만들어서 고도를 상실해서 나중에는 지면까지 닿게 되면 추락을 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조종사들은 가능하면 이런 현상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비행기는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스핀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 더 쉽게 알아보자. 스핀은 실속 후에 나타나는 비행기의 특이한 움직임이다. 여기서 실속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속도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지만 정확히는 비행기가 양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말한다. 실속을 이해하려면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는 네 가지 힘을 받는다.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과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 추진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력,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지려는 중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다. 당연히 중력보다 큰 양력이 발생하면 비행기는 지상을 박차고 이륙하게 되는데 이 양력은 비행기 날개의 독특한 구조 덕분에 발생한다. 비행기 날개는 아래쪽은 아주 평평하고 위쪽은 유선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비행기가 추진력을 받아 항력을 이겨내고 빠르게 전진하면 기체 앞쪽에 있던 공기는 날개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갈라져 지나간다. 이때 날개 윗부분은 유선형이기 때문에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아랫부분은 평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공기가 지나가는데 바로 속도의 차이가 날개 위아래의 기압 차이로 이어진다. 즉,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날개 위쪽은 날개에 덜 부딪히는 만큼 낮은 기압이 형성되고 반대로 공기가 느리게 지나가는 날개 아래쪽은 훨씬 더 많은 공기가 부딪혀 고압이 형성된다. 그 결과 날개 아래쪽의 고압이 날개 위쪽의 저압 공기층을 밀어올리며 비행기가 들 수 있는 양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양력은 비행기 날개의 받음각과 관계가 깊다. 받음각이란 날개에 흘러들어오는 공기와 날개가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데 이 받음각이 커지면 양력도 커진다. 우리가 선풍기 앞에 손바닥을 대보면 지면과 손바닥을 평행하게 누울 때보다 약간 각도를 주었을 때 손이 들려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들려 올라가는 양력보다 공기가 손을 뒤로 밀어내는 힘, 즉 항력이 더 크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비행기 날개 또한 받음각을 알맞게 주면 양력이 발생하지만 받음각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와류가 날개 앞쪽까지 영향을 주게 돼 기류가 정지하는 흐름, 박리 현상이 생기고 곧 양력이 제로가 되는 실속에 빠진다. 비행 중 격렬한 기동을 많이 하는 전투기는 종종 받음각이 너무 커져 실속 상태에 빠지기 쉽다. 급기동 중 실속이 되면 날개 한쪽의 양력만 상실하게 되고 급격히 회전하며 추락하게 된다. 이 현상이 바로 스핀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령님, 이 스핀이 이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침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지 일반 항공기 상태에서 스핀 상태에서 다시 이제 회복력을 갖고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훈련기도 이 스핀 특성이 거의 같은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 훈련기에 있어서 이 스핀 특성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금방 조 교수님께서 스핀이 이제 어느 비행기나 이제 조우할 수 있는 경우라 말씀하셨는데 이 스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종사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현상을 막게 되는데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가 스핀의 위험으로부터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조종사는 훈련 과정에서 이 스핀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이 들어가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지 않게끔 할 것인가가 첫 번째 그 훈련 포인트고요. 두 번째 스핀에 들어갔을 때 스핀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훈련기가 가져야 되는 특성이죠. 그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 대부분 그 우리 공군의 훈련기들은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투기는 전투 기동 중에 이 스핀이나 실속이나 스핀으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여객기나 그 소형 항공기들에 비해서 전투 기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핀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게 스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사전에 알아야 되고 그걸 인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만약에 그렇다 해서 또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특성을 갖도록 해주는 점에서 이 스핀 특성을 좋게 가지는 거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박사님, 이제 기본 훈련기로 조종사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후편 그 스핀 훈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스핀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요? 또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스핀 훈련은 이제 조종사 기본 훈련 과정 중에 다른 기본적인 훈련 한 중반쯤 스핀 훈련을 합니다. 요즘은 KT1으로 이제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T28이라는 옛날 그 노스 아메리칸에서 나온 비행기로 했는데 그게 엔진이 왕복동 엔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실속이라는 것은 항공기가 공중에서 아까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제어가 불능한 상태가 되고 원래 비행하던 그 항로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이탈하면서 이제 스핀에 들어가서 이렇게 낙엽같이 빙글빙글 떨어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이 스핀에 일단 진입하기도 하는 것도 겁납니다. 왜냐하면 이 진동이 있는 실속 상태에서 확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빙글빙글 도니까 아주 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그건 완전히 uncontrollable 상태니까 이게 회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관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직접 이제 스핀에 실속하고 스핀에 진입도 시키고 이제 회복도 하고 그런 훈련을 이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비행 시간이 한 2,000시간 되지만은 이때 기본 훈련 과정에서 스핀하고 그 이후에는 스핀을 아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그럴 겁니다. 스핀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고보다 사망 확률이 한 50% 이상 넘어가는 그러한 굉장히 그 치명도가 높은 그런 그 사고가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그 특히 이 저 제트 전투기라든가 또 여객기 이런 데서는 아예 스핀을 대부분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형 항공기, 그 제네럴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소형 항공기는 이착륙 중에 그 스톨 걸리면 보통 스핀이 들어갑니다. 예, 어떤 그 이 포스트 스톨 자이레이션이라고 실속 후에 항공기 진동 삼축의 진동이 있고 그대로 스핀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그런 조그마한 항공기도 1,200피트 정도 필요합니다. 예, 회복하려면은. 그러나 대부분의 80%는 1000피트 이내에서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럴 때 많이 나기 때문에 따라서 고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소형 항공기들이 추락합니다. 저고도에서.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 IDF 전투기를 그 자체로 개발했는데 그 스핀
시험하다가 항공기가 사고 나서 그 당시에 완전히 추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IDF 전투기도 저 제트기이기 때문에 제트 항공기는 보통 공중에서 어디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공중 조작을 하다가 속도가 제로가 되거나 이렇게 수직 강하 자세가 되면은 고도 손실이 워낙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통 한 14,000피트 이상에서 수직 자세에 가까이 되면은 이 저 비상 탈출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이 공중에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투기들은 스핀 훈련을 하지 않고 보통 들어갔을 때 그 드래그 슈트라는 게 있습니다. 드래그 슈트는 착륙할 때 항공기를 활주로를 저 긴 활주로에서 짧게 내리게 할 때 이게 드래그 슈트라고 해서 낙하산 펴는 걸 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스핀에 들어가면 펴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스핀의 그 진동이 멈춰가지고 보통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투기들은 그런 드래그 슈트를 사용해서 스핀 회복을 하고 또 들어가지 않지만은 잘 들어가는 훈련도 안 하고 만약 들어가게 되면 그런 조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공호 F5, EF 같은 경우에는 플랫 스핀에 들어갔다고 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래그 슈트 펴가지고 안 되면 저 비상 이젝션 해야 됩니다. 비상 탈출. 그리고 팬텀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는 기동하다가 그 어드버스요라고 역요 현상이 들어가서 많이 그 추락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아웃 오브 컨트롤 들어가서 그 막바로 이제 스핀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핀에 들어가면은 고도 회복 이 14,000피트가 금방 닥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비행기를 살리려고 하다가 많은 조종사들이 희생되고 뭐 이랬는데 그것도 드래그 슈트를 펴면은 회복이 되는데 그런데 그 드래그 슈트 필 여유도 없이 보통 전투기들은 그렇게 해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핀 이 자체는 아주 일생에 한 번 배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예, 기본 훈련기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팬텀에 이렇게까지 스페인이 어떤 현상인지 떨어지는 낙엽이 회전을 하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지만 실제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위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 이제 좀 알게 됐는데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 핵심은 이제 KT1이 스핀 특성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거에 이야기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 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얘기가 좀 되겠지만요. 어떤 면에서 이 KT1의 스핀 특성이 세계 최고이고 우수한지 간결하게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전투기나 여객기나 이제 우리 기본 훈련기는 모든 그 비행기에 이제 설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가 아무리 안전하고 좋아도 이 스핀 특성이 나쁘면은 훈련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운영 시험할 때 페일 돼가지고 저희들이 개발 성공할 수 없는데 KT1 같은 경우에는 우선 스핀이 실속 상태에서 스핀을 진입하기가 쉽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쉽게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디파처 그다음에 포스트 스톨 자이레이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핀에 진입을 하는데 그 스핀을 한 6회 진입해서 도는 동안에 그 진동, 뭐 피칭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조종사 몸에 힘이 많이 안 걸리게 레귤러하게 평균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예,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회전이 너무 급격하지 않고 예. 너무 급격하면 또 저 학생 조종사들이 놀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회복할 때도 회복 조작이 라다를 반대로 차주고 뭐 파워를 증가시키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우리 항공기는 학생이 놀래가지고 손발을 띄어도 6회 이후에 한 바퀴 정도 돌았을 때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 세계 시장에다 대고 우리 항공기의 스핀 특성이 좋다. 그리고 배면 스핀 시험을 갖다 시험 비행을 여러 번 해봤는데 우측의 배면 스핀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레귤러하고. 근데 좌측 스핀에서 그게 이제 프로펠러의 그 회전 네, 무슨 효과 때문인지 약간 엔진에 약간 무리가 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파워를 약간 프라이트 아이들까지 증가시켜서 좌측 배면 스핀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 조종사들이 그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가 마케팅할 때 전 세계에서 배면 스핀 할 수 있는 비행기다. 그 다음에 학생 훈련에 모든 기본 훈련 조종학생들이 안심하고 스핀을 언제든지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항공기도 하고 저희들이 전 세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학생 조종사들이 항공기 조종법을 익힐 때 이 스핀 면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고요. 또 그런 가운데 있어서의 그 KT1이 그런 훈련을 하기에 최적화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당연히 스핀 훈련이 어려운 것처럼 스핀 특성이 좋은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김병수 박사님, 이 스핀하기에 좋은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좀 고급 기술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이 지금 들어가게 됩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핀은 실속 이후의 그 비행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론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통상 풍동 시험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보통 비행을 하는 영역에서 받음각이 낮은 영역에서는 수평 풍동에서 이렇게 이제 모델을 세워놓고 스태틱으로 이렇게 정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상사성 맞춘 다음에 이제 포스 모멘트를 측정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스핀은 그렇게 그런 풍동을 사용을 해서 얻은 데이터 갖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그 특수한 풍동을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터리 밸런스 풍동 시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수직 풍동을 사용을 합니다. 수직 풍동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 아래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불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이렇게 스핀처럼 돌리면서 데이터를 획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도 하고 진입이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스핀이 돌아가는지 회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주종면의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이들 박사님, 네. 이제 01호기부터 최종 양산형까지요 KT1을 개발하는 주 과정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스핀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KT1 개발 과정에서 이 우수한 스핀 특성을 좀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대략적인 뭐 굉장히 많겠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훈련기이기 때문에 훈련기를 통해서 스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스핀 들어가면은 이제 그걸 어떻게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조종관이 있는데 조종관을 갖다 움직였을 때 이 조종관이 효과가 스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학생들이 알아야지만 그 조종관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종관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핀의 형태에 대해서 조종관이 움직이는 걸 경험해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마다 항상 위험한 영역에서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다양한 경험하고 그걸 할 때 안전하게 하는 게 그 좋은 훈련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KT1을 개발할 때 스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스핀 특성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 페퍼상에서 항공기 외형을 가지고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상시험으로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수평풍동에서도 그 스핀 형태 높은 받음각에서의 어떤 그 육분력이라고 있어요. 육분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힘과 모멘트 그러니까 X, Y 이렇게 지축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축에 대한 힘과 그 다음에 각 축에 대한 모멘트 돌아가는 힘 요 여섯 가지만 알면은 그 비행기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풍동시험이에요. 그게 풍동시험. 근데 이제 풍동시험을 수평에서 보통 하는데 이제 이거는 스핀은 이제 수직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이제 수직풍동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수직풍동이 없습니다. 예. 아직도 지금 그게 없는 상태인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실제 비행기를 날리는데 실제 비행기를 날릴 수가 없으니까 실제 비행기와 똑같은 그 무선 조종 모형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선 조종 모형기로 해서 그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계측 시스템을 넣어서 실제 비행기하고 똑같이 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선 조정 모델 스핀 시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풍동 시험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프랑스도 갔다 왔지만 러시아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짝이라고 국영 유체역학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풍동 시험을 약 345회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구체적인 우리 KT1의 그 육분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의 아주 수치화된 그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 분석을 해가지고 02호기와는 좀 다르게 04호기 새로 고친 그 항공기는 02하고 다른 그 어떤 스핀이 안정된 스핀으로 들어가는 스핀 모드가 있다. 아 이거는 스핀이 02호기는 틀린 새로운 모드가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짝에서 그래서 수직 풍동을 통해서도 일단 이 비행기는 스핀에 적합한 항공기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그 RC 모델 시험을 했어요. 그 RC 모델 시험은 실제 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취미용으로 RC 날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비행기하고 똑같이 축소를 하는데 그 축소할 때는 그 이 상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너샤라든지 무게중심, 무게의 분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상사시켜서 실제 비행기하고 똑같이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비행 시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뭐 2호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그 4호기 그 새로 고친 이 비행 시험 결과는 아주 그 스핀도 안정되고 또 모든 그 회복 특성도 좋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RC 모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할 때도 스핀 슈트라는 게 있어요. 스핀 슈트까지 다 장착을 해서 실제로 RC 모델을 가지고 그 스핀 슈트가 실제 디플로이, 그러니까 오픈됐을 때 공중에서 안전하게 스핀 회복이 되느냐 이것까지 한번 실제로 한번 해봤고 또 배면 스핀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배면 스핀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씀 앞에서 했지만은 배면 스핀을 하는 항공기가 전 세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자세 파악이 어렵고 그걸 시도를 하다가 아주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그 전에 RC 모델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로 조종사들이 그 배면 스핀을 시도를 해가지고 배면 스핀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항공기 우리 KT1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RC 모델 시험도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한 게 이제 2호기, 04호기, A호기, 뭐 05기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2호기는 스핀 특성이 안 좋다. 예. 근데 수정을 했더니 04 A호기라든지 또 5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핀 특성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 항공기를 위해서 사실은 뭐 이론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 풍동시험, 특히 수직풍동시험, 그 다음에 RC 모델, 무선조정 모델 시험, 그리고 이런 우리 비행시험까지 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세계 최고의 그 훈련할 수 있는, 스핀 훈련할 수 있는 KT1을 만들게 되었어요. 예. 지금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지상시험에서는 RC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그 모형 비행기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건 지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취미로 만들기도 하고 네. 조정해서 날리기도 하는 그런 걸일 텐데요. 이 무선 조정 비행 모형으로서 어떻게 이 그 스핀 특성을 연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요. 그 제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이 제 논문 제목이요. 무선 조정 모형기를 이용한 실속 스핀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대상이 KT1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할 때 이 RC 무선 조정 이 모형기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무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실제 이 RC 비행기는요 아래 위가 똑같아요. 이게 그 비행기 날개도 윗면하고 아랫면하고 똑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마음대로 기동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RC 모형기예요. 그래서 RC 모형기는 실제 비행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실제 비행기는 아까 우리 조태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윗면하고 아랫면이 공기 흐름이 달라요. 근데 이제 날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조정하기가 쉽게 좀 돼 있지만은 실제 이 축소용은 이게 어렵고 또 그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작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다행히 당시에 그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분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은 우리 저 사관학교의 그 상군사관학교 체육대회 하면은 그 RC 모형기를 실제로 날린 이게 만들어서 날린 친구예요. 그래서 아주 이 모델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김성남 사장이라고 그분 아주 지금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지금 최고의 그 전문가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모델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갖다 상사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연구해서 알려줬어요. 이분은 비행기는 잘 만들지만 이론적으로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이제 설명해 주면서 한번 이런 축소, 실제 비행기의 축소 모델을 만들면 앞으로도 그런 영역에 일자리가 무지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벌써 28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분이 그거를 긴가민가 했다가 이제 그거를 자기는 자기 제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제 말 듣고 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대박이 나가지고요. 지금 모든 항공기들에 대해서 그분 손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 시험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축소 모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어려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 모델이 6분의 1 사이즈입니다. 실제 비행기에 KT1에. 근데 거기에 계측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돼요. 계측. 왜냐하면 정량적인 데이터를 그 수직풍동처럼 우리가 얻어내야 되기 위해서는 계측 시스템을 장착해야 되는데 그 계측 시스템이라는 게 큰 비행기에도 그 센서가 들어가고 그걸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6분의 1로 작으면은 센서도 다 6분의 1로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센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계천을 엄청 많이 다녀가지고 센서를 구해서 그 센서를 구해가지고 각종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그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만들면은 또 그거를 그 데이터가 아날로그 데이터예요. 전압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실제로 디지털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전문용어로 필터링을 해서 그게 필요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런 센서가 뭐 속도도 있고 고도도 있고 받은 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드 스립 앵글 가속도 중력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험한 게 2호기 형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02호기. 02호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실제 조종사가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간 걸 미리 그 RC 모델을 가지고 해다가 사실 많이 추락도 시켰습니다. 그거 한번 잘못하면은 떨어지면은 정말 하고 어떤 때는 올렸다가 데이터가 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 위험한 비행역에 인해서 이 비행기가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항상 무게중심이 있으면 이게 전방하고 최후방하고 아주 바깥쪽으로 가면 위험한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영역에 가서도 하고 특히 위험한 그 배면 스핀에 대한 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조정면의 효과 있죠. 조정면이 뭐 에어로는 하면 에어로는 이렇게 보면 비행기 보면 저 끝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비행기 가면 이렇게 롤이 될 수 있다는 게 에론이에요. 뭐 라다는 뒤에 수직골이 날개 뒤에 있어가지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라는 건 피칭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에일로론이에요. 에일론. 이 비행기가 조종관을 우측으로 치면은 굉장히 오실러트리가 심해져 이렇게 스핀. 특성이 이렇게 이제 오실러트리가 진동이 심해져가지고 아주 안 좋은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실제 그 우리 실제 항공기하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결과가요. 그다음에 그 또 반대로 치면 이걸 반대로 치면은 좀 좋아지기는 좋아지는데 이거 회복할 때 오래 걸려요. 이게 또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이번에 그 축소기를 통해 가지고 2호기 형상 또 공사 A호기 형상 또 05호기 형상 그 RC 모델로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 이런 걸 하면서 비행기의 어떤 위험한 영역에서 일단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조종사들이 실제로 하고 위험한 영역에서는 또 할 필요가 없는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공중에서 그 위험해서 초기할 때는 그 낙하산을 갖다가 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낙하산을 펴 가지고 이게 회복 낙하산을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안전하게 되고 이 사이즈가 맞는지 낙하산의 크기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는데 그 해보니까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중에서 그 낙하산 피는 것도 2호기만 했지 우리가 4호기하고 5호기 때는 그런 시험을 안 했어요. 단지 그 낙하산은 장착을 했어요. 낙하산은 장착해서 유사시에는 이걸 땡길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회복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스핀이 들어가서 회복이 안 될 경우에. 근데 여태까지 보면요, 2호기나 공사 A호기나 5호기나 회복은 다 잘 됐어요. 회복은 다만 그 스핀 들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어서 스핀 특성이라고 이게 진동 현상이 심해가지고 반복성이 없다 그래서 아 이거는 훈련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준 게 바로 그 무선 조종 모형기를 이용한 스핀. 그래서 예, 사실은 그 기법이 이때 이걸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비행기든지 개발할 때는 이 기법을 지금 사용한다는 게 저로서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KT-1은 개발 과정 중 무선 조종 비행기를 활용했다. 사고율이 높은 스핀 특성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험 비행 조종사가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무선 조종은 사람을 투입하기 어렵거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작전을 위해 일찍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우선 지상의 무선 조종 무기 체계의 역사는 2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소련은 1930년대에 세계 최초로 무선 전차인 텔레탱크 개발을 완료해 제2차 세계 대전 중 핀란드와의 겨울 전쟁에서 주로 사용했다. T-18, T-26 등 구소련의 기존 전차를 개조해 개발한 텔레탱크는 1km 밖에서도 무선 조종이 가능했다. 정교한 사격은 불가능했지만 두려움을 모르는 무선 무기 체계의 장점 덕분에 최전방에서 공격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강국 독일은 무선 조종식 무한 궤도 지뢰인 골리앗을 개발해 실전에 투입했다. 주로 적 탱크를 폭파하는 것이 주 임무였던 골리앗은 아군이 직접 접근하기 힘든 적의 벙커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최고 속도가 겨우 시속 10km. 사람이 빠른 속도로 걷는 수준으로 적에게 발각되기 쉽고 무선 조종 거리 역시 1.5km에 불과해 작전 범위가 한정되는 단점이 있었다. 7,000대 넘게 제작됐지만 실전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하고 대전차 지뢰 제거용으로 주로 이용됐다. 최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선 조종 기술은 바로 하늘을 나는 드론이다. 방송용 촬영 장비부터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사실 드론의 시초 역시 군사용이었으며 지금도 전 세계 드론의 90% 이상은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 즉 무선 조종 비행기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1900년대 초반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기의 기초 이론을 설립했다.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18년 약 80km를 비행 후 폭탄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인 비행기 캐터링 버그를 개발했다. 하지만 타격 성공률이 낮은 탓에 실전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다. 이후 무선 조종 비행기는 여러 장비와 장치를 갖추며 정찰용으로 활용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공격 기능까지 장착하면서 지상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작전에 활용되고 있다. 드론의 특징인 무인 조종은 드론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다. 인명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실전은 물론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험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성능을 시험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셨을 텐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스핀 특성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김병수 박사님, 이제 KTX1 025기도 바로 이제 스핀 부적합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받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네, 앞에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분석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스핀 중에 항공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스핀이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진동 특성,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동을 하는 특성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타나거나 또는 멈칫멈칫하다가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은 무척 빨리, 그러니까 조작하자마자 되는 특성들이 있었고요. 또는 스핀 중에 회복 조작 없이 스핀이 풀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025기 형상은 스핀 진입과 유지가 어려운 형태다라는 게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평가한 부분이고, 예. 시험 비행 조종사도 부적합한 훈련으로는 부적합한다고 의견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들을 이제 035기로 가면은 이제 형상이 다 다르게 하겠지만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해석적인 방법에서 보면은 날개는 스핀을 잘 돌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동체하고 꼬리 날개 버티컬 테일은 이제 그 스핀을 풀어지게 회복하게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에 025기는 스핀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일단은 버티컬 테이 그러니까 수직 꼬리 날개에서 그 스핀을 회복하려는 그 특징들을 조금 없애보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버티컬 테일 블라커라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해석적인 방법에서 그 꼬리 날개 수평 꼬리 날개가 이제 스핀에서 이렇게 수직 꼬리 날개를 가리는 이렇게 이제 수평 꼬리 날개가 있고 수직 꼬리 날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앵글 받음각이 커지다 보니까 수평 꼬리 날개에서 버티컬 테일을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크게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버티컬 테일 블라커라는 거를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윙의 윙팁 날개끝 형상을 좀 더 길게 저기서 보면 이제 날개끝 형상을 좀 더 길게 해서 날개가 좀 잘 돌아가게 스핀을 잘 돌아가게 하자는 그런 형상으로 좀 바꾼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체하고 수평 그 수평 꼬리 날개하고 붙이는 부분에 이제 스트레이크가 있는데 그 조금 이제 스무드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스트레이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앤티스핀 쪽이니까 그것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트라이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조종사 평가 결과 좌측 스핀은 매우 만족할 만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나머지는 이제 거의 불만족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거 그런 수정 갖고는 큰 것을 얻기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3호기나 이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앞선 이제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좀 됐습니다만 035기가 이제 시험 비행 결과 복합적인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요.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한 스컹크팀을 조직해서 100일 특급 작전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당시에 스핀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했을 것 같은데 이대월 박사님 어떤 작업들을 좀 했나요? 네.
그때 우리 저 스컹크 워크 팀이 100일 작전 해가지고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당시 초기에는 그 안정성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안정성 문제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스핀 특성이 그 2호기를 쭉 하다 보면서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그 우리 조종사,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의견이었는데, 그 당시엔 스핀까지 사실은 신경 쓸 겨를은 없었지만 이왕 하면서 고치면서 스핀도 고려해서 고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스핀 특성까지 개선하는 걸로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상당히 여기서는 지금은 쉽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 쉽게 말하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 당시에 그거를 갖다가 누가 결정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태스크포스 팀이라는 게 구성이 돼가지고 전권을 태스크포스 팀에다 주고 태스크포스 팀에서 책임과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정상적으로 아마 설계했으면은 쉽게 이러한 형상들이 나오기가 어렸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 꼬리날개 외형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꼬리날개가. 꼬리날개가 그때 안정성이 안 좋았어요. 스태틱 마진이 적었어요. 스태틱 마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적 여유라 그래가지고 어디 밸런스에 무게중심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공기 분포도가 밸런스가 있고 그게 무게중심이 이 전체 그 날개의 평균 시한 제가 보기에 한 10% 10cm 정도의 그 간격에 항상 이게 CG가 있게끔 만들려면은 전체적인 외형이 이 밸런스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지만 이게 안정된 비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무게중심이 앞으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엔진이 950마력짜리 달았기 때문에 그냥 그 외형을 그대로다 보니까 앞에 동차가 그냥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그러면 뒤에 꼬리날개도 그만큼 뒤로 빼고 면적을 넓혀야지만 이게 밸런스가 딱 맞는 건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꼬리날개를 전부 뒤로 뺐어요. 그래서 수평 꼬리날개라고, 수평 꼬리날개는 한 60cm를 뒤로 빼고 그다음에 아래로는 한 20cm를 아래로 내렸어요. 그다음에 수평 미익도, 그 수평 미익이라 수평 꼬리날개도 면적을 원래보다 한 7% 정도를 면적을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수직 외 그 수직 그 미익도 10% 면적을 증가했고, 그래가지고 앞에 이거 엔진이 이렇게 이제 앞에 커진 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가지고 또 그 앞에 전방 동체의 엔진을 줄였어요. 20cm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까 우리 조태환 교수님하고 우리 이재명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비행기에 보면은 날개가 있어요. 날개. 날개도 면적을 키웠지만 날개 단면적을 딱 잘라버리면은 이렇게 보면 그 에어포일이 있는데, 에어포일을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이게 변조된 에어포일을 다시 원래의 그 말하자면 소위 족보가 있는 거죠. 뭐 나카 뭐 63218이라는 그 족보가 있는,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있는 그 에어포일로 바꿨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스핀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속 특성에는 아주 좋은데 스핀 특성에는 아주 나쁜 현상이 나온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행기 다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면적까지 다 바꿔버렸으니까 날개. 그래서 그 이러한 그 대대적인 그 우리 작업을 한 게 안정성에도 도움이 됐지만은 이 스핀 특성에도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한 게 특히 그 에어포일을 바꾼 게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02호기를 통해 가지고 뭐 아까 얘기한 그 스트레이크라든지 도살핀이라든지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붙여가지고 시험하니까 스핀 특성이 좋아지더라. 2호기하고 다르게 우리 저 04 에호기에는 좋아지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 도살핀하고 이 스트레이크를 아예 기본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KT1의 형상입니다. 기본 형상으로 해서
그 기본 형상을 가지고 해서 또 스핀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저희들이 스핀 특성 개선을 해서 사실상 크게 한 거는 그 안정성을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모든 그 우리 개선 작업, 설계 개선 작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스핀 특성도 좋게 하는 그런 설계 개선 작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스핀 특성이 세계 제일의 그런 항공기 훈련기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공이호기 에어포일 뒷부분도 꼬리 날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자와 개발자가 열심히 고쳤다, 수정했다 지금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결국 이제 시험 비행을 하셨던 분이 직접 이제 그 하면서 성능이 좀 좋아졌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요 대령님. 이제 공이호기부터 최종 양상 모델까지 KTX-1 시제기를 전체 다 시험 비행을 좀 하셨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단계별로 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이 그 스핀 특성이 좀 나아지고 체감할 수 좀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네, 그게 참 신기하게도 이 01호기는 구조 시험기였으니까 그 스핀 안 했고요. 02호기 가지고 스핀을 초기에 많이 했는데 말씀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스핀 특성이 안 좋은 걸로 평가돼서 이건 훈련용으로 쓰기 어렵다. 예. 이런 상태였는데 04호기, 03호기는 뭐 스컹크 워크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해서 04호기가 됐고요. 04호기 갖고 스핀 시험을 했는데 단계를 거듭할 때마다 스핀 특성이 현저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엔. 전 처음부터 타보니까 야 이게 돼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04호기 때는 야 이제 이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겠다. 그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04호기에서도 일부분 특성이 좀 나쁜 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05호기 때 가면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 수정할까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금방 질문하셨다시피 정말 개선의 여지가 있었냐? 아주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02호기 때 스핀 특성 나빴던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게 오슬러토리 스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영어로는 그렇지만 우리말로는 뭐 오슬러토리가 이제 진동의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기복이 심한 돌아가는 회전율이 빨랐다 늦었다 이렇게 해서 이 오슬레이션 이렇게 돼가는 것을 그게 영어 표현을 오슬러토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우리 표현이 좀 어설퍼서 우리 말이 요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전이 이후기에 때 만약 좌로 돌아간다 치면 처음에 진입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갈 때 휙 들어갔다가 중간에 또 요 이쯤부터 서버립니다.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100km 돌아갑니다. 그러면 조종사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머리가 팍 돌아갈 때는 팡 부딪혀가지고 헬멧이 이 캐노피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그 뭐 로데오 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료 조종사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비행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했고요. 근데 그게 아까 4호기 때로 오면서 그 주로 이제 에어포일 형상을 바꾸고 그다음에 테일 윙 꼬리 날개를 이 위치를 바꿔서 그 스핀 특성을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꿔 갖고 해 보니까 현저하게 바뀌고 맨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엔진 추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스핀이 돌아가는 것만 스핀이 아니고 스핀 하다가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조건들을 부여해서 그 플랩을 다운하고 스핀에 들어가고 랜딩 기어도 다운하고 스핀에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회복이 다 돼야 됩니다. 100% 그래야 합격이고 그러면서 훈련기에 맞도록 좋은 돌아가는 특성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특성에서 이 좀 좋지 않은 평가가 됐었던 건데 사실은 이 영어로 오슬러토리 그 진폭이 기복이 심한 그 스핀은 특성은 이 경험적으로 나온 건데 회복이 잘 되더라 이런 시험 비행 세계에서의 그 통설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우리 02호기가 실증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회복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04호기 때는 스핀 슈트 같은 거 뭐 떼고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됐는데 이 우리 스핀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 그런 노하우들이 외국인 그 자문가 또 불러다가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봐서 우리가 그 방향을 아주 집요하게 물어서 그 해결했던 그 노력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이제 개발자 설계자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비행을 하면서 점점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예.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첫 국산 공군 항공기 KT-1 세계 최고의 스핀 특성을 갖게 된 자랑스러운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